안녕하세요. 안세해진 댄스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안세해진만 치셔도 되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장만했습니다. 푼돈 모아가지고 큰 돈을 썼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드리실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더 이상 방송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했어요. 이제 처음 우리가 지루밥 사교댄스를 배우시는데, 이제 브루스, 지루밥 배우고 브루스 배우고 트로트 배워가지고 이제 무도장에서 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요즘에 그 무도장 가보면은, 이사리기라는 춤이 나와가지고, 뭐, 따닥땅? 뭐, 비빔땅?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걸로만 다쳐요. 그러니까, 브루스 나와도 이렇게 이사류, 지루밥 나와도 이사류, 트로트 나와도 이사류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다추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사륙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왜? 배우기 쉽고 또 놀기 쉬우니까. 근데 사교댄스는 지루밥 배워야죠, 브루스 배워야죠, 트로트 배워야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사륙은 그냥 한 번만, 어떤 분은 일주일만 배워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교댄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무도장 가서 배우실 분이면, 무도장 가서 배우실 분이면 지루방만 배우셔도 돼. 그러니까 지루방만 배우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초가 있거든요. 1반서부터 끝에까지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한 10, 요 정도까지는 한 작품만 배워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브루스 나와도 이거, 지루방 나와도 이거, 트로트 나와도 이거예요. 똑같이 노는 거야, 이사육처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무도장 음악도 익숙해지고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할때 브루스를 배우셔야 돼, 브루스. 자, 그런 식으로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이 분식집을 차리고 싶어, 분식집. 분식집을 차리고 싶은데 라면 팔아야지, 떡볶이 팔아야지, 오뎅 팔아야지, 김밥 팔아야지, 뭐, 떡면, 메뉴가 막 비빔밥 팔아야지, 10가지를 다 모여서 분식집 차리려면 2년 걸려, 2년. 해야 되니까. 그럼 언제 돈 버냐고. 일단 라면만 끓이는 것만 배워, 라면 끓이는 거. 설거지하고. 그래가지고, 라면 팔면서, 한 달이 또 김밥 팔고, 또 김밥 팔면서, 한 달이 또 쫄면 팔고, 또 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팔아야지. 뭐 10가지 다 준비하고 배우려면 그거 언제 배워서 파냐고, 언제 배워서.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돈 많으니까 내가 사교댄스 1년 배워서 무도장 갈 거야. 이런 거는 제가 보고 괜찮아요. 돈이 많다는데 뭐 1년 배워서 무도장 가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돈이 없는 사람은 언제 2년을 배우냐고. 빨리 무도장 가서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두달 배우세요. 이거는 두달 배우고, 무도장 가서 놀다가 브루스 배우고, 놀다가 트로트 배우는 얘기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우기시는 분이 계시면 할수 없어. 그러니까는 먼저 시작하자, 그죠? 먼저 시작. 영어로 just now. 발음을 맨날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기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발이 나왔어요. 저 DVD 사시면 팔이 저렇게 나와 있어. 손도. 그래서, 우리 조교, 우리 모델분하고 한번 지루바, 브루스, 트로트의 이 음악을 맞춰서 댄스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한번. 제가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자, 세 곡에 맞춰서 한번 기초를 우리 모델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려. 이게 스텝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VD를 많이 사주셔야 돼요. USB나. 그래서 스텝을 구해가지고 보는데 지장 없게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초만 가지고 지르바 브루스 트로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료하고 투르쇠.
12번, 11번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는 14번 써만 쓰고, 이제 중간에 한번 양념으로 도는 거 한번 썼어요. 이렇게 해서 지루박만 가지고, 지루박 나오면 지루박. 브루스 나오면 브루스. 아, 지루박. 트로트 나와도 지루박 추셔도 돼. 그러니까는, 무도장에서 놀려고 준비해 주시잖아. 놀려고. 아, 나는 뭐 선생 할까? 그러면 그냥 뭐 1년, 2년 다니셔야 되지만, 나는 무도장에서 여자랑 춤추고 배울 거야. 그러면은, 한 두 달만 이거 배우세요. 두 달만. 그래가지고 무도장 가서, 놀아. 브루스 나와도 이거. 들어. 그럼 아줌마가 그럴 거 아니야. 아, 아저씨 브루스 못해요? 내가 브루스 못해요? 그럼 지루박 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놀면 되지 뭐. 그러다가, 그 시내 그럼 돈 나. 또 여자가 무도장 가면 3분의 1이 여자잖아. 또 뭐, 막 부킹이 안 돼? 그럼 부킹 막 돈 줘. 부킹. 막 갈 때마다 5만 원씩 준 거야. 5만 원씩. 막말로. 그러면 자기 친척도 다 됐고, 다시. 부킹이 안 된다는 건 뻥이야. 왜? 아, 부킹 5만 원씩 줘봐. 왜 안 돼, 부킹이? 자기 친척 진짜 다 됐고, 다 됐고. 동생, 뭐, 그냥. 된다니까? 그럼 되면 노는 거야. 이것만 같지. 지방 놀고, 지방 나와도 지르박, 브루스 나와도 지르박, 그렇게 두 달만 놀면 음악이 귀에 들어온다니까? 아, 이게 브루스구나. 아, 이게 트로트. 그때 가서 브루스를 배우고 트로트를 배우라, 이게. 트로트를. 그, 이해를 못해.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학원 다녔어. 브루스 배우고 지르박 배우고 트로트. 묻어나 갔더니 이게 씨. 브루스야, 지르박이야, 트로트야. 모른다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진짜 몇십 년 춤췄는데 가끔 무도장 가면 헷갈려. 그래서 이게 브루스야? 어, 이게 트로트야? 아, 나도 헷갈리는데. 생판 무도장도 못 가본 상태에서 학원에서 1년 동안 춤 배우고 또 일반 학원 가면 뭐 무료 무도장 CD 틀어주나? 옆에서 자이브가 이렇게니까 자이브 워름 틀어주지. 뭐 왈츠 워름 틀어주지. 뭐 브루스 워름 틀어주지. 이런 개뿔. 무도장 가니까 음악이 완전히 틀려버려. 응? 무도장도 안 가봤지. 학원에서는 뭐 왈츠 워름 배우지. 뭐 자이브 워름 배우지. 개뿔, 가, 안 된다니까요. 예, 네, 그니까는, 제 말만 믿으시면 돼. 사격교수 배우시는 분은 다 엉터리야. 뻥이고, 엉터리가 아니라, 어쨌거나 제 말만 믿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마이크를 잘 안 들렸을까. 내가 부시집을 차릴 거야. 근데, 아이씨, 뭐, 김밥 많은 거 배워, 떡볶이 많은 거 배워, 만두 많은 거 배워, 뭐, 오대, 언제 부시 차리냐고, 2년 동안 그것만 배우냐고, 빨리빨리. 목분양이 추수청인데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가게 내는데 이자 갚아야지 상환 갚아야지 일단 차려고 모르겠다. 텐트도 치지 않지만 그냥 의자 탁자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라면 몇 개 갖다 라면만 끓여놓고 배워야 되니까 야 그러다 손님 다 떨어진다. 야 아이 그거는 어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얘기는 손님하고 이거나 그냥 춤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루박만 기초 한 열댓 개 배우시라. 이거 다 배울 필요 없어. 21개까지 한 열댓 개만 배워가지고 무도장 가서 두 달만 개겨 그냥 12시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녁 6시에 나와. 그러니까 돈을 학원에 학원비 쓰지 마. 학원비 그냥 학원비는 한 달만 쓰고 나머지는 부킹 줘. 갈 때마다 10만원 뭐 5만원도 주고 10만원 줘봐. 그러면 아줌마도 주순다니까. 나중에 자기가 잡아줘. 부킹이 미안하면 아저씨 나 잡아봐 그런다니까.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알아야지. 브루스인지 지르박인지 트론지 계속 배우면 뭐해. 가서 음악을 못 맞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르박만 배워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큰 거는 아까 마이크 했는데 너무 울려가지고 제가 그냥 쌩얼 쌩 목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음 곡에는 이제 약간 기술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기초 한 12번하고 한 14번 반 그 다음에 4박4박만 했는데 다음 곡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르박 브루스 트로트에 지르박 하나만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또 한 또 세 곡을 또 한번 쇼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